광주시청은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기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광주시청 자치행정과 김순옥 과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설 연휴 기간 6개 분야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2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시와 자치구를 비롯해서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환경공단 등에서도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 물가 관리라든가 체불 임금에서 그 기성 계획이나 성료계획의 그 교통 대책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일기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종합 대책으로 마련해서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과 안전, 의료 문제가 발생하면 편하게 시청을 이용하면 되겠는데요. 또 연휴 기간 동안 응급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응급의료시설 현황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연휴 기간에 응급 환자 발생에 대비해서 우리 시와 자치구에서는 그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응급의료기관인 전남대병원 등에 20개소가 있고요. 또 응급실을 운영하겠다고 신고한 기관이 이게 5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24시간 응급진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기관을 이용하고 싶으신 주민들께서는요, 시민들께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 보시면 응급의료기관 및 약국 많이 있고요. 또 응급의료 포털을 이용하시면 집에서 가까운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 약국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연휴 기간에 급한 민원 서류 발급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급하게 민원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서구 상무지구 롯데마트 1층에 365 민원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인감증명이라든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32여 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이게 상무지구까지 오시기 어려운 분들께서는 정부 24를 통해서 온라인 포털을 이용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고요. 또 시내 곳곳에 50곳에 그 무인 민원 발급기가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시면 민원서류 발급에는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끝으로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시 모든 공직자는 우리 설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시민들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무엇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경제 근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이 불편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그 자치구나 시의 그 종합상황실로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성길, 귀경길에 안전운전하시고 풍성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연휴 기간 동안 운영될 종합상황실과 관련해서 광주시청 측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